빈티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빈티지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잘못된 정의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낼 수 없게 만드는 큰 원인이거든요.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경제신문 2014년 4월 14일 기사를 보면 빈티지라는 단어는 포도가 풍장인 해에 정평이란 양조장에서 만든 양질의 포도로 만든 품격 있는 와인에 붙여주던 라벨을 말한다. 이 단어가 패션, 인테리어 등의 분야로 영역을 넓히며 오래돼도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광채를 잃지 않은 혹은 어느 시대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시대에는 되살아나는 매력을 가진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이 신문의 기사에 따르듯 빈티지는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쓸만하고 좋은 혹은 그것을 넘어 영원의 가치를 지닌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와인에 빗대서 얘기해서 계속 와인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 빈티지는 영 빈티지, 즉 오래되지 않고 최근에 생산된 것에도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펜더의 유산을 재해석하는 브랜드들이 저는 모두 영 빈티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긴 펜더 자체도 포함입니다. 펜더 회사가 그 유산의 적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CBS가 디자인과 로고를 사들인 후 공장도 옮긴 회사가 레오 펜더 시절의 그 펜더와 동일시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세계 모든 베이스 브랜드는 레오 펜더가 만든 유산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니 정말 빈티지, 영원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 브랜드로 좁혀보자면 샌드버그는 성공적인 해석을 해낸 회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빈티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현대 뮤지션들의 필요성으로 볼 때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이에 많은 루스웨어들이 자신만의 레시피로 재해석된 빈티지 악기를 만듭니다. 그것이 인정받는가? 그건 냉정한 시장의 평가를 봐야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샌드버그는 성공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앞서 말한 것에 조금 어긋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레플리카라고 칭하면서 펜더의 그것을 재현하는데 목숨을 건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픽업 제작사 클로프만입니다. 이 회사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들만 아는 브랜드였지만 한국에서는 샌드버거의 합작 모델로 어느 정도 성공과 인지도를 쌓게 된 그런 브랜드입니다. 현재 보이는 이 모델이 샌드버그 클로프만의 결과물입니다. 과거의 것을 재해석하는데 훌륭한 회사와 과거의 것을 재현하는데 능력 있는 회사의 만남. 이로써 샌드버그는 모던 트래디셔널 밸런스에서 보다 빈티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 올드 바이브 사운드를 내는 악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빈티지는 레어 펜더의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만들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펜더를 재현했다고 하는 여러 악기 브랜드들 모두 올드 펜더와 다른 바이브의 사운드를 냅니다. 레시피를 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여러 요리 채널, 그 고수들의 음식을 재현할 수 없듯이 말이죠. 사람이 바뀌면 모두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스펙을 넘어 우리가 그 안에 담긴 장인의 다시 재현할 수 없는 위대함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더 설명 안 해도 충분합니다. 빈티지를 현대 연주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는 샌드버그, 올드 펜더의 향기를 잔뜩 머금기 위해 노력하는 클로프만, 이 둘의 콜라보는 지금 보여드릴 이 악기에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보태는 말을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된 레시피의 음식을 그대로 현대에 재현하면 어색한 음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설렁탕, 냉면, 삼계탕, 김치 등등. 멀리 가면 일제강점기, 가까이는 1950년대 그 과거의 음식들과 현대의 음식 맛은 상당히 다릅니다. 모든 과거의 것은 현대의 쓰임에 맞게 개선되고 재편성됩니다. 악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옛 문화가 우리 삶의 가치와 쓰임 있게 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Thank you.